안녕하세요, 마야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무쌍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보세요. 이쪽에 지금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서 무쌍으로 만들어놨어요.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이렇게 두쪽다 무쌍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두 개씩 이어졌어요. 근데 자꾸 쌍꺼풀이 생겨서. 됐다! 이렇게 해줬으면 무쌍도 끝이 났습니다. 이제 기초 케어를 해주도록 할게요. 먼저 스킨부터 발라줄게요.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겠습니다. 이게 머리카락이 가발이거든요. 웜톤 메이크업 할 거라서 갈 색깔로 해봤습니다. 이번에는 로션을 발라줄게요. 피부를 진짜 촉촉하게 해줘야 되거든요. 마사지도 한 번씩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립밤부터 발라줄게요. 이제 바로 메이크업 돌입하겠습니다. 파운데이션. 저번에 그 쇼츠 올렸었잖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제 무쌍을 좋아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원래 무쌍이었잖아요. 근데 쌍꺼풀 맨날 긁고 하다가 쌍꺼풀 생긴 거여서 만약에 제가 무쌍이었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네요. 원래도 살짝의 이런 속상이 있었거든요. 생길락 말락 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생겼을 것 같아요. 이런 속상. 피부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죠? 그 다음에는 이걸로 피부를 파우더 처리해줄게요. 뭔가 저도 이렇게 무쌍을 만들어서 무쌍 메이크업을 하는 게 진짜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괜히 좀 떨리고 하네요. 자, 이렇게 피부 과정은 끝났습니다.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. 눈썹은 그냥 제 눈썹 모양에 맞게 그려줄게요. 오늘 무쌍 메이크업 해보고 마음에 들면 무쌍, 다음에 무쌍 쿨톤 메이크업도 가지고 올게요. 오늘은 무쌍 웜톤 메이크업. 이제 바로 잠시 애교살 좀 그려줄게요.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주고 블렌딩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쉐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코쉐이딩 먼저 해줄게요. 코를 호모조목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살짝 붉은기가 돌아서 조금만 안 되긴 하지만, 그리고 이렇게 눈 살쪄가지고 콧볼이 늘어났거든요. 콧볼에도 살이 쪘어. 그래서 빨리 살을 빼야 되고요. 대신 지금은 코 쉐이딩을 빡세게 해주겠습니다. 아까 전에 확 다른 콧대죠? 그리고 턱 쉐이딩.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끝이 났습니다. 이제 바로 눈 화장을 해주도록 할게요. 섀도우는 이걸 사용해줄 거예요. 먼저 이 색상. 이 색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언더에도. 일단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아줍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요런 데를 좀더 바깥쪽을 조금 더 해줄게요.
일곱, 팔. 조금 연한 펄로 뒤쪽에도 발라줄게요. 이제 언더에도 펄을 발라주겠습니다. 이 색깔로. 이 흰 색깔로 앞머리를 좀 펴줄게요. 앞머리를 펴주고 하이라이터도. 이렇게 하이라이터 끝났으면 언더 메이크업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존에 이렇게 해주고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살짝만 더 이렇게 해줄게요.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. 아이라인은 그냥 아이브로우로 대체하겠어요. 아이브로우로 선을 따주도록 할게요. 정막은 안 지워줄게요. 이렇게 그려주고 앞머리도 아이라인까지 그려주었습니다. 바로 블러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코에도 제가 늘 찍는 점. 무쌍 메이크업의 핵심이죠.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언더부터 해줄게요. 속눈썹을 이렇게 좀 모아줄게요. 이제 위쪽 속눈썹 뷰러 먼저 찝어주겠습니다. 쌍꺼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속눈썹이 더 잘 찝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눈화장 끝! 이제 립스틱을 해줄게요. 립라이너 잠시. 입꼬리도 그려줄게요. 아까랑 다른 색깔이에요. 좀 더 진한 색.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용도로만 쓸게요. 짜잔!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